보겠습니다. 처방했습니다. 정신이 없죠, 지금? 화장실 갔다 오면 뭐 거의 사람이 많고. 자, 일단 6번까지는 했고요. 7번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4개의 A 필수 요소를 제시했다. 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접근성, accessible 맞지요? 네. 달성 가능성 아니고 수용 가능성. 그리고 영어도 틀렸죠. acceptable입니다. 그리고 주민차별, available, 그 다음에 affordable, 지불부담이요. 맞네요. 답은 2번. 그래서 하시면 되고. 건강증진은 뭐였었는지 아주 정리하고 할까요? 건강증진 3대 원칙. 옹호, 영양 강화, 응? 연합. 예, 세 개였었습니다. 자, 8번. WHO가 제시한 1차 보건의료 필수 요소가 아닌 거. 자, 접근성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통제 이런 건 없었었죠. 수용 가능성 있고 지불 부담 능력 맞아. 답은 2번. 자, 9번입니다. 캐나다 오타와 회의 5대 정책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건강장치 환경조석 맞지요? 그 다음에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맞고 지역사회 활동 강화도 맞습니다. 답은 2번. 네. 이런 것들은 다 외워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외우셔야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자, 10번 보시면 기존의 획일적인 국가 주도형 상위 하달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자체가 선택을 해서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보건 사업을 추진했어. 이거를 우리 뭐라고 했냐면 통합 건강진 사업이라고 했고 몇 년 연속인지 기억하세요? 2013년. 2013년부터 이제 그거였었죠. 보건복지부가 이런 이런 사업회라고 딱 주면 이 중에서 우리 지자체에 맞는 사업을 고르는 거죠. 골라서